그럼 싸움이 돼 이게? 그 정봉주 공약이 뭐라 그러니까 비켜라 오세훈 나와라 윤석열. 언제 그럼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면 예. 경선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뭐 출마 선언이나 아직 간봉준데 아니 만약에 하시면 결국은 경선 인생이... 또 아니 또 컷오프당하고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이제. 아 그럼 내가 그게 왜냐하면 미투 가짜 미투도 완전히 대법까지 무죄가 됐죠. 그렇죠. 사면복권 됐죠. 저는 뭐로 자릅니까? 이유는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냐? 응? 왜 피부가 좋으냐? 이런 거 갖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정봉주에 대해서 이제 그 양단인데 예. 양면이 있는데 예. 한편에서는 가볍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다 지금처럼 코 빠져 있고 이 침울해 할 때는 그렇죠. 정봉주처럼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예. 열정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이 써중에 유쾌 상쾌 통쾌. 그렇죠. 정봉주의 유쾌한 반란. 예. 아 이게 지금. 당원들이 힐링이 필요할 때구나. 야. 지금 후보가 아니라 힐링맨이 필요할 때다. 저는 진짜 막강한 백이 있어요. 우리 열혈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정봉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옛날에 그 미권숨은 예. 미권숨만 관리 잘했어도 정봉주로 지금 대통령 됐습니다. 아니요. 이제 지금 필요 없어요. 개국본 관리 잘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예, 예. 당연히 일반 상식에서는 송영길이 이길 거라고 보는데 정봉주가 이겨? 그럼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 맞습니다. 좋죠. 왜 민주당의 정체성이 맞냐면 민주당 상징색이 뭡니까?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죠. 예. 파란 민주당에 파란이 분다. 오. 파란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파란이라고 하는 건 뒤집히는 거거든요. 예. 파란 민주당에 파란이 일었다. 예. 정봉주의 경선 승리. 예. 그러다가 뒤지게 깨지면 어떻게 해요 오세훈한테. 누구요? 오세훈한테요? 국힘을 윤석열을 찍어서 5% 앞섰던 서울 지지자들이 무슨 심리로 윤석열을 찍었을까요? 정권교체. 예. 정권교체는 뭡니까? 보복, 심판. 이거였었거든요. 이미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집에 말 안 듣는 놈이 있었고 조패했어. 근데 옆집 사람 또 갖고 야 쟤 또 말 안 들어 가서 또 패죠. 그러면 아니야 이미 한번 패어. 이미 심판을 했고 보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서울시 선거에 나오라고 하면 아 이미 성시 다 끝났고 윤석열 됐는데 뭘 또 보복을 해. 그러니까 열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비켜라 오세훈 나와라. 그렇죠. 아 북한 애들 맨날 우리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남조선 비켜라 미국 나오라. 이거거든요. 비켜라 오세훈 나와라 윤석열. 서울시는요 공약선거도 아니고 행정선거도 아닙니다. 무조건 정치선거예요. 왜? 광역단체 중에서 나머지 경기지사 이런 사람들 다 차관급이고요. 서울시장만 장관급 때입니다. 그때는 국무회의 가요. 국무회의 제가 경선 때 물어볼 거예요. 송영길 후보가 국무회의 앉는 게 그럴듯 합니까? 정봉주가 앉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노려보는 게 더 적절합니까? 이럴 땐 전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듯이 서울은 정치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 당선자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서울에 끼칠 폐해에 대해서 붙는 거죠.